One, two. One, two. 우쭈쭈쭈쭈쭈. 우쭈쭈.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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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래 괴물이다. 도도를 보쌈을 해버리겠어. 놀아줘. 놀아줘. 응? 어디 도망가는 거야, 너? 집 지키는 거 위. 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은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마리오네트 줄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초간단으로 어떻게 마리오네트를 만드느냐, 구라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하실 텐데 근래 괴물을 만들 거예요. 근래 괴물. 근래하고 나무젓가락, 피티병 뚜껑만 있으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Go, go, go! PT병 뚜껑을 송곳을 이용해 가지고 뚫어주세요. 송곳을 불에 달궈 가지고 뚫으면 더 잘 뚫려요. 쉽게 뚫을 수 있죠. 이렇게 병 뚜껑은 4개, 그리고 요 플랫통도 가운데를 구멍을 뚫고 하나 준비를 해 둡니다. 이쑤시개를 5mm나 6mm 정도 잘라서 5개를 준비합니다. 마리오네트라고 하면은 줄인형이니까 줄이 필요하죠. 실을 65cm 정도 길이로 5개가 필요해요.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 제가 미리 표시는 해두었는데 가장자리 내 귀에 3cm 간격을 두고 점을 하나씩 찍어요. 모서리에다가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접어가지고 가운데를 찾아요. 가운데 지점을 찾아가지고 가운데 표시를 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는 실을 연결할 건데요. 송곳을 가지고 가운데부터 해들어갈게요. 표시를 해둔 곳을 구멍을 좀 넓혀요. 넓혀가 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통을 시켜요. 자, 이렇게 관통을 시킨 다음에 자 뒤집어가지고 요 플랫통 가운데를 뚫은 곳으로 또 관통을 시켜요. 여기다가 이쑤시개 잘란 거 이런 식으로 묶어요. 글루건을 한 방. 그러면은 실을 당겨 볼까요? 실을 당겨서 플랫을 씌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요 플랫가. 일단 이렇게 두고 나머지 병 뚜껑도 똑같아요. 작업이. 일단은 하나만 기본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자리 모서리 표시해둔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넓히고 실을 관통을 시켜요. 관통을 시키고 준비된 PT병 뚜껑을 바로 이어서 관통을 시키고요. 잘라둔 이쑤시개를 묶어요. 글루건을 한 방을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끌리겠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은 작업으로 이어서 해줍니다. 그럼 점프. 짜잔. 이렇게 내 귀하고 이제 가운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했어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다리에 해당되는 내 귀에 이런 식으로 실을 다 연결했어요. 네 군데를 이렇게 다 연결했어요. 연결했으면 일단 요거는 옆으로 제껴두고요.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를 만들어야 돼요. 조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준비를 합니다. 글루건으로 엇갈리도록 붙여줘요. 2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을 한 벌을 덧대줘요. 2열인데 마지막 여기 끝에 한 줄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요. 길이가 좀 길어졌죠? 가장자리 쪽에 가운데 지점으로 해서
연결을 해줘요. 나머지 쪽도 가운데를. 이렇게 H자를 만듭니다. H. 자, 이런 식으로 H가 되게 힘을 받는 부위니까 더 튼튼하도록, 예, 고무줄로 감아줍니다. H자로 만든 조종기의 가장자리에 아까 걸레하고 연결되었던 실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똑같이 작업을 해 주세요. 그럼 점프. 자, 머리에 해당되는 실은 가운데에다 묶어요. 좀 짧게 매 주세요. 짧게. 그래야지 머리가 들리거든요. H 조정대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들면은 머리 부분은 너무 들지도 말고 너무 내리지도 말고 한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발이 조금 들릴 정도로만. 자, 이렇게 해두고 이제 눈을 붙이도록 할게요. 꾸며야 되지 이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됐으면은 이제는 좀 꾸며야 되죠. 눈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눈으로 사용될 재료는 그냥 두꺼운 하드보드 종이에요. 그냥 이렇게 원을 긋고 좀 자연스러운 원을 그어도 되는데 저는 정원을 그었네요. 눈알을 이걸 가위로 오려 볼게요. 눈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붙여 볼게요. 눈이 될 머리 부분에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다가 눈을 붙일 거예요. 자, 눈이에요. 눈을 이렇게 붙일 건데 눈이 붙을 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서 눈을 붙였어요. 화룡점정이라고 눈을 붙이니까 또 생명을 또 부여받은 것 같아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너무 날아다니다니 힘이 드네. 나 되게 나좀 태워줘. 너도 달려. 너도 달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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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달려. 이야, 간단하게 마리오네트 줄인형 걸레 괴물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참 재밌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상 예비리였습니다.